비행기 캔슬돼가지고 아 내일까지 또 있어야 돼요 시카고에.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게 클라우드 게이트예요. 클라우드 게이트.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이고요. 아 이제 드디어 3주간의 미국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본까지 비행기를 12시간 타고 가서 거기서 3시간 또 기다리고 또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반 타고 가서 그러면 한국에 도착하겠죠? 그럼 도착하면 시차 적응을 해야 되겠죠? 아 아직까지 난관이 많이 남아있구만. 네? 드디어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네요. 아 뭐야 비행기 취소됐대.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비행기 많이 타봤는데 이렇게 타서 취소된 적도 없었는데.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비행기 캔슬돼가지고 아 내일까지 또 있어야 돼요 시카고에. 미쳐 부리겠네. 그냥 미쳐 부리겠어. 아 진짜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경험들 참 많이 하네요 이번 기회에. 일단 짐도 다시 또 찾아야 되고 아 진짜 너무 힘든데. 죄송합니다. 제가 신세한탄을 할 때가 여기밖에 없네요. 아 웃음밖에 안 나온다 진짜. 아 짐 옮기고 지금 한 500m 넘게 걸었어요. 그래도 여기서 항공사에서 호텔을 공항 바로 옆에 있는 거 힐튼 호텔로 좋은 걸로 잡아줬네요. 힐튼 호텔에 도착을 해서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왔어요. 이거 진짜 멍하기만 하네요. 이거 뭐야 이게. 아 그리고 이게 비행기가 캔슬됐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전부 내주고 아 그리고 밥값은 한 끼에 얼마였지? 60달러. 60달러로 밥값 결제하고 영수증 주면 다시 돌려준대요. 네, 그래가지고 시카고에 온 김에 좀 밖에 좀 나가서 좀 한 바퀴 둘러보거나 한번 해야겠네요. 아, 여기서 한 지하철 타고 한 40분? 뭐 그 정도 가면은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가 있습니다. 거기 구경할 만한 것도 많아서 이렇게 또 하늘이 기회를 쓰잘데기 없이 주셨네요. 밀레니엄 파크의 지하철을 한번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왔습니다. 자, 이거 약도 보고 어디 갈지 찾아보고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데가 에어폴트고 이렇게 쭉 가서 아 얘네는 여기 네, 워싱턴까지 가면 됩니다. 네, 이제 지하철을 탔고 워싱턴까지 한 40분 가면 되는데 핸드폰이나 만지작만지작 하면서 지하철 타고 왔으니까 좀 뭔가 좀 괜찮은 경치 보였으면 좋겠네요.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갑시다. 시카고 나왔는데 이제 좀 미국 온 것 같아요. 막 그 뭐지? 뭐랄까 미국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왜 미국 도시들. 네 여기는 그냥 도시입니다. 도시. 아 이제 좀 미국 온 기분이 드네. 오랜만에. 자, 밀레니엄 파크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미국 와서 처음으로 관광 다운 관광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좀 유명한데 좀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대회에 출전하러 온 거다 보니까 관광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제서야 처음으로 관광을 하네요. 관광이다 관광. 사람이 얼마나 많고 좋습니까? 넓고 공원. 와 엄청난 인파입니다. 사람 보이세요? 다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 나 깜짝 놀랐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아 역시 오길 잘했어요. 아 대박입니다 대박. 대단합니다. 여기 떠밀려서 죽겠다 잘못하면. 거의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수준인데? 라라랜드 지금 상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앉아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지금 미국 시카고의 밀레니엄 파크입니다. 평범한 공원입니다. 공원. 네. 사람들 모여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노닥노닥도 하고 있고. 와 정말 얼마나 여유로움입니까? 여유롭다 여유로워 사람들이 다. 나만 안 여유로운 것 같아. 좀 여유롭게 나도 즐기면서 좀 살아야겠어요 앞으로. 아주 아주 여유롭게 네, 오늘 하루를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제 뒤에 돗자리 깔고 네. 네 아주 아주 즐겁게들 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BP 페데스트리안 브릿지입니다. 공원과 반대 이쪽 공원과 저쪽 공원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다리 되게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아 그런데 저는 좀 구경을 하러 가봐야죠. 저거 뭐지? 클라우드 뭐였냐 모시기. 네 그거 보러 가겠습니다. 클라우드 게이트 맞아 클라우드 게이트.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여기 빌딩들이랑 이 하늘이 딱 그 어우러지는 게 너무 이뻐요. 네 여러분 여기는 크라운 분수대입니다. 아 진짜 여기 미국 사람들 너무 여유롭고 재밌게 사네요.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여유롭게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는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저 클라우드 게이트가 보입니다. 클라우드 게이트. 구경을 한번 해봅시다. 네, 여러분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게 클라우드 게이트예요. 클라우드 게이트. 조형물 자체가 다 거울처럼 돼 있어요. 네, 거울처럼 돼 있어가지고 다 비칩니다.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면요, 뭔가 되게 막 뭐라 그래야죠? 되게 막 어지럽다 그래야 되나? 네, 안에 가운데 가보면요, 막 되게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아, 네, 사실 이렇게 하루 미뤄지게 돼서 비행기가 하루 미뤄지게 돼서 이렇게 밀레니엄 파크에 왔는데, 아, 정말 제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좀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뭐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아, 여기 오니까 그나마 좀 기분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 돌아가면 당분간은 조금, 예, 조금 이제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일단 지금 당장은 기분 전환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은 좀 놀러 다녀야 돼요, 그쵸? 자, 이렇게 밀레니엄 파크 시카고에서 JJ였습니다. 시간이 6시인데 아,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마치고 이제 진짜 오늘 한국에 돌아갑니다. 아, 제발 오늘은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 비행기가 멈추거나 이륙하려다가 말거나, 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무사히 한국에 돌아갈 수 있기를 하늘에 간절히 바라봅니다. 어제랑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비행기에 그런데요, 오늘 좀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미국 여행기는 여기서 끝이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또 독일에 갑니다. 독일에 가서 또 새로운 여행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동안 미국 여행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